할게요. 고려예요, 고려. 세계 속의 고려. 고려와 송나라와의 관계 볼게요. 고려가 지금 요만큼이에요. 우리 신라가 하도, 통일신라가 하도 잘해놔가지고 나라가 좀 작아진 상태죠, 그죠? 네. 송은 당 말기, 당나라 말기의 혼란기를 이겨내고 중국을 통일했대요. 새로운 나라가 생긴 거죠. 그죠? 송나라요. 고려는 송의 사신을 보내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친선관계를 유지했어요. 송은 거란, 여기에 지금 거란이 있네요.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와 손을 잡고자 하였고, 고려는 송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기보다는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맺어 송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했대요. 자. 거란과 여진 볼게요. 거란, 여진, 대충. 국경이 지금 딱 요즘처럼 여기 누구 땅 이렇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죠? 딱 긋기가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란. 거란의 일부가 고구려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으나 고구려 멸망 후에는 당나라의 지배를 받았대요. 그죠? 거란 사람들이, 그지? 거란족이라고 그러겠지. 당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후 여러 부족을 통일해서 나라를 세운 거란은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꿔요? 요나라로 바꿔요. 요로. 여진. 여진은 요나라. 이 요나라가 지금은 세고, 그지? 그런데 점점점 망하려고 하는 차예요. 이 여진이 이제 뜨고 있어요. 여진은 요가 쇠퇴하자 힘을 키워서 세력을 넓혔어요. 더욱 강해진 여진은 금나라로 바꿨어요. 금나라로. 그리고 요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같은, 이렇게 지도에 있다고 같은 시대가 아니라 이게 셌다가 망하면서 이게 망하게 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봅시다. 고려랑 주변 나라들의 무역 관계, 무역을 했어요. 벽난도예요. 고려의 국제 무역항이에요. 국제 무역, 무역을 하는 항구예요. 벽난도는. 개경 근처에 예성강 하구에 있어요. 개경 근처. 개경이 어디예요? 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개성. 잠시만요. 원장님 지도 좀. 이 지도가 어디 갔지? 세계 지도 말고 여기 있다. 자, 개성 보이죠? 개성. 네. 이거 북한이에요 지금. 여기가 개성인데 이 옛날에는 개경이라고 불렀어요. 여기가 개성이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여기가 예성강이 이렇게 흘러요. 예성강 하구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하구죠. 여기가 뭐라고? 네. 개성. 벽난도. 벽난도예요. 여기가 개성이고 여기가 예성강 하구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여기가 뭐라고? 벽난도. 벽난도. 개 개경. 예성강 벽난도는 송나라, 아라비아 등에서 온 상인들로 붐볐대요. 송과의 무역. 고려는 송나라와 가장 활발한 무역을 했어요. 수출은 뭐를 했어? 강화도의 뭐예요? 화문석, 나전칠기, 인삼, 그죠? 종이목, 금은을 수출을 하였고요. 고려 인삼은 가장 인기 있는 수출품이었어요. 종이와 먹은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했대요.
인삼과 종이 먹이, 그지? 유행했네요. 수입은 비단, 그죠? 그 다음에 서적. 신지식이에요. 그지?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도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고려청자가 최고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고 중국 자기는 좀 굉장히 좀 품질도 좋고 굉장히 좋아요. 어? 그렇게 보도록 하자. 그래서 뭐를 서적을 수입을 했어요. 비단도 수입을 했고요. 자기도 수입을 했네요. 고려인의 모습, 청명상하도의 일부예요. 청명상하도는 중국 북송, 송나라예요. 송나라, 북송. 응? 때의 화가인 장택단이 그린 작품이래요. 송의 도읍에 드나들던 고려인의 모습이 여기 있대요. 이거 고려인이래요.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고려인의 모습을 통해 고려와 송이 교류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송나라의 화가가 그린 그림에 그저 고려 사람이 그려져 있네요. 항해문이 청동거울. 청동거울이니까 이건 뒷면이겠죠? 이 손, 육으로 손 꽉 잡고 뒤 보면은 거울이겠지? 맞아요? 저도 그럼 청동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청동으로 만들어서 뒤를 아주 반딱반딱 빛나게 엄청 갈아가지고, 그지? 닦으면은 거울인 거예요. 거울의 뒷면이겠죠. 무역선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그죠? 중국과, 교류하의 바닷길로, 여기 보면, 이 바다 파도죠? 그죠? 이 무역선 배가 보이죠? 그죠? 맞아요? 네. 자, 거란 여진과의 무역 볼게요. 거란하고 여진은 저 위에서 살잖아요. 얘네들은. 그죠? 여기에는 농사 짓기 좋겠어? 아니요. 안 좋아요. 이 강 주변은 농사를 좀 짓겠지만 이런 데는 물이 별로 없다고요. 네. 되게 귀해요. 그래서 수출은 우리나라에서 뭐를 곡식을 수입해 갔어요. 알았죠? 그리고 농사 짓는 농기구도 가지고 가고요. 수입, 우리나라는 걔네는 목축업을 많이 했다. 유목을 많이 한다고. 소, 말, 양 뭐 이런 거를 많이 기른다고요. 당연히 그걸 가져왔겠지. 그지? 자, 일본과의 무역은 활발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일본에서는 유황하고 수은이 많았나 봐요. 이거를 들여왔고 곡식 똑같이 그저 거란 여진처럼 곡식을 가지고 왔네요. 또 서적을 가져갔어요. 우리나라 중국에서 잘 서적 갔다가 일본한테 또 팔았네요. 그죠? 아라비아 상인과의 무역. 아라비아 상인들은 고려의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에서 나는 뭐 수은 향료 등을 가져왔대. 향료. 고려에서 뭐요? 금은 비단 등을 가져갔대요. 비단. 이거 중국에서 많이 하던 거죠. 그죠? 그죠? 금과 은은 우리나라에 많았나 봐요. 향료. 옛날에 그런 향기 나는 거 있잖아. 후추도 향료의 하나예요. 마늘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소금. 야, 이게 그만하자. 알았지? 네. 우리 베트남 쌀국수 같은 거 먹으면 이상한 냄새 나죠? 네. 팔각이라는 향신료예요. 그런 것들을 수입을 했어요. 우리 막 우리 잘 사는데 그런 향신료 넣어서 음식을 고급지게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겠죠? 그래서 고려를 다녀간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고려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외국에 알려지게 됐대요. 고려의 화폐,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발달했어요. 수공업도 발달하게 됐어요.
고려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게 되었어요. 고려에서는 화폐를 잘 사용하지 않고 무역을 할 때는 은을 주로 사용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돈을 받겠니? 잘 안 받겠지? 그지? 그래서 은은 확실하니까 은을 받았어요. 고려는 무역에서 주로 은을 사용했고 나라 안에서는 화폐를 만들었으나 화폐 대신 쌀과 옷감으로 물물교환을 많이 했나 보네요. 그죠? 맞아요? 조정에서는 화폐 사용을 늘리려고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고려 사람들이 화폐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화폐보다는 쌀이나 옷감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더 익숙했기 때문이래요. 알았지? 돈이라는 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 돈을 그냥 나라에서 막 찍었겠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시장 흐름에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물가가 막 바뀔 수 있어. 나라에서 급하다고 돈 많이 찍어내면 누군가 손해를 입게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오늘날은 각 나라마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10원이라도 그냥 찍어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국에 돈이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갖다가 막 100조 원을 찍었어. 그리고 중국하고 무역할 때 그 돈을 주면 중국 사람들이 받을 것 같아? 아니요. 신뢰를 안 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돈은 쓰레기 취급해요. 그래서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국제도시 개성 볼게요. 고려시대 때의 개경은 외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고 하는 국제무역도시예요. 송도 국제도시처럼. 개경에서는 팔관회가 열리면 송나라의 상인과 여진 사람들이 참여를 했대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참여했대요. 어디에? 팔관회. 알겠죠? 뭐 절에서는 여러 가지 불교 행사를 열었는데 대표적인 행사가 연등회래요. 연등회. 개경은 교통의 중심지예요. 전국의 육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경을 중심으로 뻗어 있었대요. 바다를 통해 외국으로 가는 무역로는 개경으로 가는 입구였던 벽난도에서 시작이 됐대요. 쉽죠? 옆에 한번 볼게요. 고려의 다양한 화폐. 고려 시대에 무역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화폐래요. 이게 돈인가 보지? 병인데, 그죠? 은병은 고액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면서 화폐의 기능도 담당했대요.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그지? 또 고액 가치 뭐 10만 원권 뭐 이런 거겠지. 그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송나라의 화폐들이 고려의 무덤에서 발견된 까닭. 송과 무역하면서 고려의 중국 동전이 많이 들었대요. 예전에는 화폐도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무덤에 함께 넣은 거래요. 중국 동전. 오.